안녕하세요, 펜형입니다. 오늘은 현대판 판타지를 그려볼게요. 판타지라면 떠오르는 필수 요소를 그립니다. 바로 갑옷과 무기죠. 오늘의 용사는 야근을 해치운 직장인이에요. 먼저 투구부터 그릴게요. 투구는 가장 개성이 넘치는 갑옷입니다. 헬멧에 다양한 장식을 붙일 수 있어요. 투구에 달린 바이저부터 그립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바이저를 내려서 얼굴을 가리죠. 코를 보호하는 부품을 뾰족하게 그릴게요. 제가 참고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실물을 참고해야 그림을 설득력 있게 그릴 수 있죠. 모든 디자인에는 실용적인 용도가 있거든요. 이어서 눈 보호대를 그립니다. 눈구멍은 자유롭게 뚫어주세요. 갑옷에는 꼭 광택을 그려주세요.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칠합니다. 그러면 번쩍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투구의 전체 형태를 그려줍니다. 목을 보호하는 부분도 잊지 마세요. 입가리개는 열려있네요. 우리의 용사님은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직장인이니까요. 넥타이를 길게 그려주세요. 정장만 계속 그리면 심심하죠? 팔보호대와 글러브를 그려주세요. 광택을 그려야 금속처럼 보입니다. 반대편 팔에는 어깨 보호대를 그릴게요. 우리는 용사를 위쪽에서 내려다 볼 거예요. 광각으로 그리는 법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용사의 무기는 만년필입니다. 이것도 실제 무기에서 디자인을 빌려왔어요. 손잡이가 달려서 창처럼 찌를 수 있죠. 짠! 이렇게 용사를 완성했네요. 드래곤이 꼭 도마뱀을 닮을 필요는 없죠. 악령처럼 그려볼게요. 익숙한 물체를 그릴 때 조금만 변화를 주세요. 크게 색다르게 보입니다. 털을 그리는 방법은 17화, 23화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날개도 그려줍니다. 어두운 부분에 털을 많이 그려주세요.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그리고 음영을 넣어주면 끝.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펜형이었습니다.